속보입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폭우가 계속되며 홍수와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6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 남부 폭우가 남부로 끝나지 않고 과거 2020년과 21년 이 비슷한 패턴으로 동부와 내륙지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이번 폭우의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산샤댐까지 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분석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쯔강 이남 3대 호수로 꼽히는 서호 호수의 범람 위기 소식이 중국 수리부에서 전해졌죠. 서호 호수의 수문을 조절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후난성 창사에도 큰 폭우가 내렸으며 지난 24일 1시간 만에 6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난성 창사는 도로 15곳이 물에 잠겼고 지하철 2, 3호선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이후의 시뮬레이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 남부를 위협하는 폭우가 후난성 창사에 큰 폭우를 뿌린 후에 양쯔강, 즉 장장의 서호 호수를 위협하고 있으니 그 다음 대상으로는 위치적으로 둥띵후 호수입니다. 이 둥띵후 호수는 양쯔강, 즉 창장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강수량이 많아지면 물이 흘러들어가기 쉽습니다. 만약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뮬레이션대로 움직인다면 위치적으로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호수는 포양후 호수입니다. 포양후 호수는 양쯔강, 즉 창장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수로서 강우량이 많아질 때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포양후 호수는 중국 장시성에 있는 중국의 최대 담수호입니다. 포양후 호수는 중국 난창, 지우장, 후커우, 루샨 등에 광대하게 걸쳐 있습니다. 포양후 호수가 만약 범람할 경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바로 위치적으로는 산샤댐입니다. 그러니까 둥띵후 호수, 포양후 호수 그 다음이 바로 산샤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폭우 사태에 대해서 2020년 5월 29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시작되어 중부와 북부에 걸쳐 일어난 엄청난 집중호우를 비교해야 하며 그 당시 장시성, 안후이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2020년 9월 초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후베이성 젤리현 이하, 양쯔강 하류역, 둥징호, 포양호, 이 타이후어 등의 수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현재 폭우로 큰 물나리를 겪고 있는 양쯔강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서쪽 칭하이성에서 발원해서 쓰촨성과 윈난성, 충칭시, 구이저우성, 후베이, 둥띵후, 후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장수성, 저장성을 지나서 상하이까지 흐릅니다. 사실상 중국 중부와 남부지방을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